오늘 다양한 신규 시즌이 출시했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오늘 K22 한국 선수들 미패가 변경되었습니다. 미패 변경으로 인해 시세가 오르는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라이센스 이슈로 출시되지 못한 WC22 브라질 선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브라질 또는 미패를 생각하는 유저분께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2022 하반기 아이콘이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된 선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콘 선수 중 게르트 밀러, 자이르 지뉴, 알론소, 프레는 NTG 시즌으로도 출시했습니다. 22NG 시즌이 출시되었습니다. 대충 스탯을 확인해봤지만 딱히 끌리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KB 시즌이 출시되었습니다. 스탯이 상당히 좋게 나온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발의 빠른 속도로 출시한 김대원 선수. 중거리가 아쉽지만 사이드 퍼터가 야무질 것 같네요. 양발에 빠르고 슛도 좋고 강뚝 달고 나온 조규성 선수. 헤더를 상당히 잘 따줄 것 같네요. 오늘 출시한 선수들을 보니까 리뷰가 너무 마렵습니다. 리뷰 신청 받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